있는 것들 고르시면 돼요. 1번에 있는 방사성 물질, 원자력 안전법에 들어간다고 했죠. 두 번째에 있는 가축분뇨,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들어간다고 했고요. 3번에 있는 의료 폐기물, 지정 폐기물이죠. 이 폐기물 관리법에 들어가고, 폐기되는 탄약은 아까 뭐냐? 군수품 관리법인가? 그거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자, 틀린 거는 3번.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다 지정 폐기물에 관련된 문제예요. 지금부터 쭉. 그래서 16번까지 다 지정 폐기물에 관련된 문제니까 이 앞에 있는 거는 워밍업이라고 하면 8번부터는 알짜배기죠.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연습 문제라고 할지라도. 생활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의 분류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래요. 그래서 생활 폐기물, 지정 폐기물 분류하는 기준에 뭐 아까 부식성, 인화성, 금수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난분해성 기억하세요? 생태독성, 유해성 이런 것들. 그런 거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3번이죠. 9번에 볼게요. 지정 폐기물의 유해성이 아닌 거 뭐예요? 5번이죠. 분해성이 아니고 난분해성이라고 했었어요. 이해 가세요? 10번에 보시면 지정 폐기물에 해당되는 되지 않는 거 찾으래요. 종합병원에서 폐기된 주사바늘 의료 폐기물이에요. 그쵸? 의료 폐기물 중에서도 위의 의료 폐기물, 위의 의료 폐기물 중에서도 손상성 폐기물에 들어가는 지정 폐기물이에요. 성면 제거 작업에서 사용된 작업복, 마스크, 비닐 시트 다 지정 폐기물이라고 했어요. 또한 성면이 몇 퍼센트 함유된 경우, 1% 함유된 경우에 지정 폐기물이라고 했고요. PCB 함유 폐 유기용제 했는데요. PCB 함량이 50ppm이다. 그러면 PCB 함유 폐기물은 두 가지로 우리가 외웠는데 기억하세요? 액상일 경우에 몇 ppm? 2ppm 이상. 맞아요? 고체인 경우 액상이 아닌 거, 액체 폐기물 아닌 거, 그 외에는 용출 실험을 한 결과 0.003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PCB 함유 폐기물인데 PCB를 50ppm 이상 함유하고 있대요. 당연히 지정 폐기물이죠. 그쵸? 폐황산이래요. 황산, 폐산은 pH 얼마 이하? 2 이하인데 얘는 4니까 지정 폐기물이 아니잖아요. 그쵸? 4번이에요. 5번에 보시면 농약 판매나 농약 제조하는 업소에서 나오는 농약, 폐농약은 지정 폐기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실제에 대상하는 물질들을 주고 여기서 지정 폐기물인지 아닌지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11번처럼 그냥 보통은 지정 폐기물로만 묶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죠. 폐유기용제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6,2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으니까 폐6번이고 폐성면 7번이에요. 다 번호만 대충 아셔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만 지정 폐기물로 묶인 거고요. 2번에 보시면 폐가구류 지정 폐기물 아니고요. 3번에 보시면 PCB 함유 폐기물, 폐성면 지정 폐기물, 동물성 잔재물 지정 폐기물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동물성 잔재물과 폐가구류는 지정 폐기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만 지정 폐기물에 들어가고요. 12번처럼 용출 실험 결과 함유 기준이 3ppm 이상인 거. 함유 기준 3ppm 이상이어야지만 지정 폐기물로 해당하는 거 누구예요? 삼납구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으니까 구리와 납이죠. 정답은 2번이에요. 13번 보시면은 지정 폐기물인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환경부량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온이류 몇 퍼센트? 고형물 함량 몇 프로? 5% 이상. 함수율 몇 프로 미만? 95% 미만. 둘 중 하나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광재라고 했는데 광재 지정 폐기물이에요. 하지만 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분진이라고 했는데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한다. 소각 시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분진이라고 하지 않고 소각재라고 지정 폐기물로 지정하고 있죠. 폐유 기름 성분 몇 프로? 5% 이상 함유한 것.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다 보셔야 되고요. 14